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공동주회하고 종묘대재봉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종묘제례가 지난 3일 거행됐습니다. 지난 30일 광화문 아트홀에서 종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과 교사 등 외국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종로 만들기 문화공연이 있었습니다. 지난 3일 종묘에서 2009년도 종묘제례가 거행됐습니다. 종묘제례는 조선시대 나라에서 지내던 제사 중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였기 때문에 종묘대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001년 5월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묘대제는 조선의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 종묘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유교 전통의례입니다. 종묘제례는 제례학과 일무가 함께 어우러진 종합의례로서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종묘대제의 문화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2006년부터 해외 언론인, 주한대사 등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한외교사절 17개국 30여 명과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 해외 언론사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한 나라의 정서를 이해하려면 문화를 접해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종로구에서 관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교사와 학생 근로자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난 30일 광화문 아트홀에 마련된 전통 연희 상설 공연 판은 광대들이 널찍한 마당을 놀이판으로 삼아 음악, 춤, 소리, 연극, 공예 등을 펼치는 대중적이며 한국적인 유희를 표현한 공연입니다. 공연을 관람하던 외국인들은 함께 좋다, 얼씨구 등의 추임새를 넣으며 흥을 맞추고 흥겨운 리듬에 어깨를 들썩거리며 한국 전통 마당놀이의 매력을 만끽했습니다. 이날 공연은 광대와 관중,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 없이 모두 함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흥겨운 자리였습니다. 지난 29일에 명륜 1가 23-9번지에서 명륜 상상어린이 공원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상상어린이 공원은 어린이와 주민, 학부모가 공원 설계에 참여했으며 상상력을 키워주는 색채와 디자인을 통해 창의력을 키우는 문화 체험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고품격 디자인 중심 도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인 파크 착공식이 지난 28일 을지로 7가에서 열렸습니다. 착공식에는 설계자인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를 비롯한 관련 인사와 시민 대표, 주변 상인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인 파크는 중구 을지로 7가 2-1번지 부근 65,232제곱미터 부지 면적 위에 들어서며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2011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지난 29일 사직공원에서 종로구 새마을회가 주관하는 새마을 방역봉사대 발진식이 있었습니다.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방역소독기 시연회를 비롯해 방역활동 중에 각종 유의사항이 전달됐습니다. 지난 30일 조계사에서 서울노인복지센터 및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이용어르신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무용, 장군안타 등 다양한 축하 공연이 준비됐습니다. 지난 27일 종로구청 구청장실에서 김충용 구청장, 이필훈 정림건축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림건축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이 있었습니다. 삼청동 5-2번지 외 5필지에 삼청동 공용주차장 증개축 공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난 27일 삼청동 자치회관에서 있었던 주민설명회에는 구청 관계자 및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차장 증개축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정보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4일간 계속된 장애인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기초, 문서 작성, 인터넷 사진 편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습니다. 종로구청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열심히 배워서 가정에서나 또 아이한테나 또 많이 써먹도록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 더 계속 이어져서 웬만한 거는 스스로 저희
장애인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도 모두 활용해갖고 21세기 속에 맞춰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거동 불편 장애인에 대한 가정 방문 정보화 교육은 연중 수시 모집 실시하고 있으니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매주 2회 대학로 낙산공원 야외 무대에서 세미클래식 정기 연주회가 열립니다. 관내 거주자 및 대학생 중 음악 전공자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3개의 공연팀을 모집해 운영되는 낙산 야외 무대 공연에서 낭만과 운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기관지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건강지킴이 쾌적환경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에게는 침대 매트리스 세척 및 소독, 주방 및 욕실 청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종로구 사립박물관협의회는 한국박물관 100주년을 기념해 16개 회원관이 참여하는 박물관장 애장품과의 데이트를 개최합니다. 관장이 직접 애장품을 선정해서 소개하고 수집 과정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7월 21일까지 전화 접수 후 관람이 가능합니다. Have you seen my girl? She's the one with the curly hair. She was sitting just right over there. Now she's nowhere to be found. I think she's mad at me. I don't know why. Maybe because I made her cry. When I told her I was down, she only likes me when I'm high. She's always trying to get me stoned. She wants to see me. 종로구가 서울시에서 실시한 자치구 청렴 시책 평가 결과 2006년, 2007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종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시책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그중에서도 민원처리 담당 지정카드 교부제와 종로복지카드제가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민이 감동할 때까지 맑고 깨끗한 종로구를 만들 것을 약속드리며 5월 둘째 주 종로 주간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